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아주 뜨거운 테마는 바이오 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따내서 상당한 상승이 나오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비만 치료 시장에서 경쟁을 활발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연자인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히든 종목 가운데서 오늘 라파스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으로 제시한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방송 이후에 사신 분들은 모두 수익권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원하게 여름휴가 다녀오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딱 하루 휴가를 좀 다녀오기는 했는데 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생각에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는데 너무 느리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딱 하루의 휴가였습니다. 자, 해서 다녀오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내셔서 연말, 크리스마스, 그쵸? 그리고 추석 때 이럴 때 우리 가족분들하고 멋진 곳으로 다녀오실 수 있게끔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현재 오늘 오전에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이 되었던 종목들 바로 슈팅이 좀 나왔죠. 광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5% 이상대의 수익을 바로 또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일반적으로 그냥 종목만 드리는 그러한 방이 아니고요.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이 자리에 들어갔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포인트 강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한 8시 정도가 되죠. 오전 한 8시 정도가 되면 제가 항상 그날에 관련되어 있는 시황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 전에 그냥 눈으로만이라도 대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대충 읽어보시면 그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가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들, 그리고 중국발 경기 둔화가 또 다시 발목을 또 잡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위안화의 약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외인들이 이탈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공매도 세력이 때리고 집단 지성에 의한 투매 물량이 나온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자, 보시면 지수의 하락폭보다 하락한 종목이 3배 이상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해서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1,300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1,315원까지 우리가 환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환율이 1,4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3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그렇죠. 환율의 상승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 상승으로 인한 외인들의 이탈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10일에 CPI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지난 회차보다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일까지는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서 매매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들어갈 비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절반만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비중의 절반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나머지 다시 어떻게 한다? 10일 지표 발표 이후에 재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만 조금만 신경 쓰셔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초전도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매니저님?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 한 1년에 한 두 번 보는 친구가 어제 연락이 왔어요. 에이, 어제. 그러더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다 간다 하니까 계속 갈 줄 알고서 그냥 고점에 계속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어떤 연구소에서, 미 연구소에서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초전도체 아니다. 야.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르르르 어제 쏟아져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력은 기관도 세력이고 외인도 세력이고 돈 많은 큰손 형님들도 다 세력이에요. 이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평단이에요. 이들도요 한꺼번에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하게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개인 투자자들은 던지고 나가요. 그 물량을 싹 잡아다가 다시 올리면서 물량을 2차, 3차 털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익을 챙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그래도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여라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관련주들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노란톡방으로 꼭 들어오셔서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서남과 대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예요? 맞습니다. 서남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굉장히 바빴는데요. 오전 차트 빠르게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아우, 너무 재밌죠? 예. 오늘 우리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저점에서 한번 들어갔어요. 맞죠? 저점에서 들어가서 한번 매도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는 보지 말자고요. 그죠? 이거 어차피 예, 여기는 이제 다 흘러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기존 주에 공부했던 것들, 거래량들, 고점들, 유통 주식수들 다 체크했었잖아요. 그죠? 이미 얘가 관심을 받아갖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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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하니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예, 우리 크게 수익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어제 하한가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여기에서 다 털고 한꺼번에 다 털고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못 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맞아요, 여러분. 절반의 법칙이 있어요. 절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점이 얼마입니까? 15,430원이에요. 다른 거 보조지표 갖다가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그냥 15,000원 기준 잡겠습니다. 자, 15,000원의 절반 얼마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제가 주식 분명하게 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계산 나오죠? 자, 지금 현재 주가 얼마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대응 전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들어간다니까요.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세력들의 평단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고점에서 한꺼번에 다 털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하게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상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수익권으로 탈출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 여기에서 매니저 내가 그러지 않아도 잘 수익 냈어. 너무너무 고마워.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 아유,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죠.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 중간 이상은 갑니다. 아시겠죠?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대창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여러분.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서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요. 예.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초전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흔들 겁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빠르게 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엇박자 한번 나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빠질 때에도 조금 느긋하게 가지고 계시고 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 내셨죠. 대창이는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 인증도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수익을 다 냈어요. 그러면 얘가요, 보세요, 여러분. 요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죠? 요렇게 꽂아요. 계속적으로 꽂으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 자리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아니, 여러분, 얘네들이요. 1,500원에만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2,300원에 다 털고 나올까요? 2,300원에? 에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어찌되었던 거네 이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500원에 모아갖고 2,200원, 700원 뛰게 하려고 이렇게 등락을 만든다고요? 한 번 더 무언가 흔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나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잘 들으세요. 자, 절반의 법칙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2,400원 잡겠습니다. 얼마예요? 1,200원이죠. 그럼 이 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을 잡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알려준다?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여 꼭 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등락이 많은 종목들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 그런데 기준이 아무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광무요, 여러분. 우리 매매했을 때 분명히 그분 아직도 지금 방에 계시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광무 이거 언제 가요? 우리 뭐 매매한 지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예, 오늘 막 올라가니까 또 말이 또 쏙 들어가.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면 오늘 슈팅이 나와야 돼요? 아니요.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갔을 땐 이렇게 대응해야지. 얘가 빠졌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 대응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라.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한 10년 만에 정말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일만 해왔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보세요.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올매매 반드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이 내올매매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추음에 이것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추음에 우리 한번 짚어봤어요. 이거 추매와 내올매매 기법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를 방금 살펴봤고요. 오늘은 주가 살짝 주춤하는데 매수 타이밍 절반의 법칙 살짝 오늘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좀 급등락이 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하셨으니까요. 좀 빠른 매매, 변동성이 있더라도 빠르게 매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참여 코드는 7788이고요.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 메시지 창에 7788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를 받아보는 방법인데요.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차트 매니저의 이름,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바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마찬가지 단톡방 입장하실 때 7788 참여 코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울매매 기법,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사담도 나눠보실 수 있는 방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매니저님 통해서 강의를 또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내울매매 복습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좀 안겨드려서 매니저님처럼 또 풍성한 휴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내울매매 기법 강의 전문가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거 되게 멋있네. 저 집 되게 잘 지어놨네. 저 자동차 정말 괜찮네. 가자마자 바로 사시나요? 그냥 눈에 띄면 바로 그냥 계약하시나요? 아니죠. 그 근처에 어디에 학교가 있고 어디에 병원이 있고 교통편은 어떻고 이 자동차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으며 꼼꼼히 다 따져보시죠. 그런데 왜 주식 매매를 하실 때에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놓으신다라고 하면요. 예,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게 매매 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거든요. 예, 숫자에 그렇게 약한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자가 진단을 꼭 해보시고 나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있고요. 장기적인 투자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수하자마자 조금 빠져도요. 그냥 주식이라는 게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올라가겠지 뭐. 주식은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3%, 2%만 빠져도 그냥 무슨 전쟁이 나는 것 마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톡방 이렇게 보면요. 뭐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자고 딱 봤더니 3%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장기적으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매매 포지션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가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손절도 해보고 상장 폐지도 보고 정리 매매도 당해보고 다 해봤어요. 제가 정리 매매도 정매꾼들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운다고요. 다 해봤어요. 수강료에 여러분 제가 다 미리 다 납부했습니다. 오셔서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하시고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결과값으로 수익을 챙겨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친구한테도 했던 얘긴데요. 땄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나 오늘 얼마 땄다? 나 주식해갖고 얼마 땄다? 야, 넌 땄다라고 표현하냐?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땄다라는 표현을. 왜? 도박? 야, 이거 내가 그냥 50대 50이네? 홀 아니면 짝이야?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매를 중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하나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해 나가시겠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어 매니저. 그러면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도 종목 하나 나갔죠. 오늘 오전에도 종목 하나 나갔어요. 자,
자, 지뢰를 설치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A 종목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관심 종목 A 종목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내려왔네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한다고 했죠. 자, 지뢰를 설치하세요 라고 표현합니다. 지뢰 설치가 뭐냐, 그러면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한 호가의 전량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위에다가 따다다다, 따다다다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렸어요. 자,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호가마다 매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체결이 되었죠. 체결이 되자마자, 이거는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일부러 매도를 여기에다가 주문을 넣은 게 보이고 있죠. 매수 체결이 되자마자 매도 설정을 땅땅땅땅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안 해. 전업 투자자들도 여러분 모니터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은.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직장에서 업무 보시면서 내가 볼 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적인 것들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따라하시기 바래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안 따라한다? 그럼 돈 벌기 싫다는 얘기죠. 그죠? 네, 꼭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는 걸린다. 지뢰를 설치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거래량이 생기고 그다음에 캔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보조지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평선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 가장 먼저 생기는 캔들과 보조지표와 이평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유통주식수를 보셔야 되는 유통주식수를.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주식수를 파악을 해놔야 얘가 의미있게 터졌나? 얘가 의미있게 아직 안 터졌나? 이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통주식수도 모르면서 주식 매매를 한다? 거기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5천만 원, 1억을 넣는다? 에이, 여러분. 예. 그건 도박이죠. 그죠? 자,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 유통주식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자, 지금 현재 PC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각 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아요. 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면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떠요. 타이틀바 편집을 딱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유통주식수라고 하는 타이틀바 표시 항목 편집 창이 뜹니다. 그럼 얘를 딱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딱 눌러주시면은요. 얘가 요렇게 와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뭘 한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어떻게 돼요? 요 유통수가 표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 이 차트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이거 그냥 닫아버리면 다음에 이거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유통수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차트 또한 여러분들 저장을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이 차트를 켰을 때 거기에 모든 종목들의 유통수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저 유통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요, 정말 큰 차이예요. 예. 네.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한 분 계셨어요. 예. 네.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평선에 대한 제가 이 방송을 보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알았대요. 이평선이 대충 뭐 5일선, 21선 뭔지 알겠는데 야, 그 방송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왜 이거를 나한테 이제 알려줬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시겠죠? 공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주식수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기 매수, 광무도 그랬고요. 매지온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 대기 매수로 잡죠. 절대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희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안 내려오면 안 샀지. 예. 네, 안 사지면 안 샀지.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자, 대기 매수. 며칠선? 며칠선? 우리 방송에서 공부한 거예요. 며칠선? 5일선.
그럼 5일선에다 무조건 다 걸어두면 돼요? 아니죠. 우리 5일선에다 어떤 종목에다가 걸어야 되는지 분명히 공부했어요. 자, 5일선에다 대기 매수. 싹 걸어놨더니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죠?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싹 걸어놨더니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죠? 몇 프로예요? 5일선에다. 여기가 5일선이에요? 5일선에다 딱 걸으니까 시가가 여기입니다.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온다니까요. 내려오면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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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과 같은 종목을 같은 날에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는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하지만 누구는 플러스 4%로 시작을 해요. 이게 엄청 커요.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으로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기 매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심자분들께서는 매매에 참여하지 마시고 공부용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초심자분들 처음서부터 천만 원, 이천만 원 갖고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 가지고 해보시고요. 우리 인증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수익금 막 5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분 계시죠. 아, 저는 따봉, 따봉.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연습하세요. 그렇게. 아시겠죠? 자, 해서 이 대기 매수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가와 종가와 그리고 이날의 고가를 딱 보시면은요. 굉장히 크게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를 반드시 습관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뭐냐 그러면 자동 매도의 중요성. 야, 이제 또 새로운 것도 하나씩 또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동 매도.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말이야, 내가 지금 내 사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딱 샀는데 말이야. 네. 아니 이거 매도를 딱 내가 오늘 해놨어. 그럼 오늘 장이 끝나면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아 근데 뭐 90은 무슨 얘기고 뭐 자동으로 매도되는 건 무슨 얘기야? 자 보시면요 여러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이 되겠습니다. 0624 창을 여시게 되면. 자 일반 설정과 간편 설정 설정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만지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고장 안 나요. 아시겠죠? 막 만져보세요. 고장 안 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오늘 공부할 건 요 스탑로스예요. 트레일링 스탑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아시겠죠? 스탑로스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뭐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이 있는데 이익 실현의 체크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잔고가 있어요. 잔고를 누르면 여기에 종목들이 르르르 뜰 거예요. 그 종목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기 뭐 틱, 프로,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90일 동안. 여기 나와 있죠? 90일 동안 종료 상태에서도 주문이 실행이 된다. 저는 이번에 휴가 갈 때 미리 다 걸어두고 갔습니다. 네, 미리 다 걸어두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시던 운전을 하시던 낮에 주무시던 주가가 거기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된다.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공부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공부의 힘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환율. 말씀드리고 드려도 과하지 않은 환율. 자, 여러분, 지금 환율이 좀 걱정스럽죠, 사실. 자, 뭐냐 그러면 아니, 저 빠박이 저 양반 저거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 환율 꼭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환율을 자꾸 체크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올려 드리죠. 자, 여러분, 지금 환율 얼마예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어떻습니다? 뭐 합니다? 해 갖고 계속 제가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시간대별로 계속 올려 드리죠. 자, 왜 자꾸 그걸 체크를 하냐면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00원이건 1,5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네. 뭐가 중요하냐? 상승세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 외인들이 환차 손실이 난다라고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아우, 야, 뭐야. 어우, 나 다른 데 갈래. 안 해. 던져버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락세를 보고 있던 공매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야, 요거 좀 빠지겠는데. 오케이. 위에서 빌려온 주식으로 자꾸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자꾸 빠지겠죠.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나가겠죠, 신용 쓰신 분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 물량과 공매도의 물량과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니까 멀쩡하게 들고 있던 나는 뭐예요? 계속 10%, 12%, 15% 빠지니까 어머, 이거 큰일 나나 보다. 아이고, 나 던져야 되겠다.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의미 없는 하락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비중 관리를 하신 분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백화점 세일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고급 용어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알고 계세요. 뭐? 자, 이, 거, 추, 매.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저 네 가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보다 승률 무조건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씩만 더 공부하시잖아요. 이래서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와 매도 그리고 보합에서 정리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보다 승률 분명하게 올라갑니다. 조급해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곳이에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차트 딱 올려드리면서 기준 라인들 딱 잡아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게끔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정혁 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HTS 설정하는 법까지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아, 나는 너무 주린이어서 이 정도 설명이어도 잘 못 알아듣겠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한번 궁금한 거 전부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셔서요. 휴대폰 준비하셔서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한번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휴대폰 화면에 다 들어가도록 카메라에 다 들어가도록 찍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식이 성공적으로 되면 노란톡방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링크 손가락으로 탭하시고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익명으로 운영이 되니까 자유롭게 언제든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 QR코드만큼은 방송 시간 동안에만 띄워드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7788이라고 되어 있죠. 링크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이 열리면서 참여 코드 입력하라 하고 뜰 겁니다. 그곳에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는 필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와 함께 들어오는 설명 보내드릴 테니까요. 비밀번호 7788 꼭 기억하시고 잘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차트 매니저님 모셨으니까 내올매매 강의법 또 복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종목별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올매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살기 10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투자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지 종목이 없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자, 내올매매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강의 이제 오프라인 우리 모임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 차트 설정법까지 해갖고 싹 다 배워가셨죠. 그죠? 자, 그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매매까지 두 가지까지도 동시에 또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시기 바래요. 자,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구간은 즉 뭐다?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이러한 화살표가 생기게 되면은 뭐다? 그렇죠. 투자자님 더 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HTS에서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러면 공부한 대로 초심자일 때는 5%, 7%, 10%, 중급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저항대 라인 확인하고 저항대에다가 3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매도 설정을,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제가 무조건 5%, 7%, 10%에다가 분할로 절반까지는 매도 설정해 놓으세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죠? 수익은 무조건 줄 때 챙겨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 말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STX가 될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영상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이라고 하고 있는 종목들은 내올매매짜리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책에서 안 나옵니다. 서점 가셔가지고 내올매매 이런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보조지표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쓰여요. 이 세 개가 같이 동시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안 높다? 높다. 수치 하나씩 다 바꿔가면서 검증을 한 겁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만 공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래요. 자,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노란 네올짜리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홀딩 해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안 나오죠, 지금. 자리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래 칸에 혼자, 아래 칸에 혼자, 아래 칸에 혼자, 혼자 차 있는 자리에서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게 나와의 약속이니까. 나의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광무였어요, 광무. 광무. 광무는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갔죠. 자리는 나왔었어요. 자리는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광무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수익을 낸 종목이죠.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이렇게 가죠. 그런데 우린 요때 안 들어갔어요. 맞죠? 맞죠? 요때 들어갔어요, 요때. 자리 새롭게 잡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차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물이 차지 않은 자리에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가, 인지 컨트롤스. 예, 아주 멋지죠. 예. 우리 히든 종목이었죠. 그리고 히든 종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리 나올 때마다 추격하고 추격하고 먹고 또 먹고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계속 수익 냈죠. 계속. 자, 얘도 자리가 나온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않아요. 그죠? 같이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 컨트롤스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게 내올 매매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BMT예요, BMT. BMT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내올 매매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예요? 저점 확인하고 추세 확인하고 그죠? 거래량 확인하고 이런 것들. 이거 추매. 요거 네 가지 우리 체크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혼자서 물 찼을 땐 매수하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셔라.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하나씩 하나씩 좀 천천히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이 내올매매는요, 정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오픈방을 하나를 더 열었잖아요. 네, 방 하나가 꽉 찼어요. 그래서 다른 방을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좀 더워진 게 조금 사그러들면은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 뵙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말 하나라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래요. 노란 톡방 얼마든지 여러분들 배워가실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자,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진 두 번째 톡방이 첫 번째 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QR코드 먼저 띄워드려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게 이 QR코드고요. 네모난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을 인식을 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방이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또 강의 영상도 올라오니까 유익하게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어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있습니다. 7788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요. 이제 기억하실 수 있죠?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으실 수 있죠.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통신 이용료는 발생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차트 매니저 이름 세 글자 또박또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이때도 참여 코드는 필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7788 숫자 네 자리입니다. 입력하시고 무사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안내해드렸고요.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 중에서 조금 눈에 익은 종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과연 매수 타점이 와서 다시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히든 종목 공개해주시죠, 전문가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면서 반드시 공부할 종목들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SK D&D는 최근에 우리가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나왔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공부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났다라고 해서 물론 좋죠, 수익 나면. 근데 그것보다는 왜 그 종목을 그 자리에서 들어갔고 왜 그것을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를 좀 바래요. 그래서 오늘 SK D&D를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자, SK D&D. 자, 육상 해상 풍력과 연료 전지 그리고 태양광까지 엮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딱 나왔다. 대정화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 초전도체랑 관련 없어. 그 공시를 냈는데도 막 수급 몰려갖고 막 날아가죠. 주식시장이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터졌을 때 뭐에다가라도 그렇죠.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 세력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뭐가 걸린다? 매집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해서 거래량을 조절을 해나간다. 거기에다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어떻게 돼 있어요? 가시화를 하면서 자 선도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요거는요. 이전에 그죠? 지금 차트가 아니라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SK D&D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날 했던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왜 우리가 관심을 왜 가졌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렇죠. 요 거래량들, 추세선들 확인을 하시라고.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자 보시면 2만 원이요, 2만 700원이었어요. 우리가 2만 700원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흐름을 한번 싹 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같은 자리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5% 매수하고 나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자,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익권으로 분명하게 들어왔었다. 그러면 매도하고 남은 물량을 추격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그 전에 우리가 진입했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가 두 번이나 확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 지금 수급까지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고 있다. 무언가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KDND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왜 들어갔는지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로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봉도 한번 보자고요. 월봉. 자 보시면요 여러분 월봉에서 제가 중요하게 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들 공부하셨죠? 자 얘가요 계속 요 라인대를 요 라인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공방을 펼쳐요. 뭐 하나 제대로 올라서지도 뭐 하나 제대로 뚫리지도 않고 계속 공방을 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고점이 굉장히 수상하다. 왜? 이 앞에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왜? 올렸을 때 얼마만큼의 매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라인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나가야죠. 명확하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SKDND 매수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선도 업체이면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등장을 했고 6개월 평균에 이 기관과 외인들이 산 가격대를 딱 따져봤더니 지금보다 높아요. 그러면 그들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 바로 SKDN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자, 코앤텍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요, 여러분. 네.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닌데 지금 정말 엄청난 뭐예요?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오고 있죠.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작년 기억도 막 나고요. 항상 이때마다 조심조심조심을 해도 항상 사고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 태풍 정말 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별 무리 없이 잘 지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관련이 뭔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뉴스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뉴스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코앤텍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태풍이 많이 와서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미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상향에서 쭉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또 단기 하락 추세를 자꾸 저항을 맞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큰 화면에서 보여요. 얼마예요? 13,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얼라리 꼴라리 절반의 법칙 공부했는데 엄마야 절반 가까이 내려왔네.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했어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 이렇게 확대를 딱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이렇게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요. 지금 보시면 우리 공부했죠? 거래량 체크하세요. 거래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세 라인 그으세요. 추세 뚫어주면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완전 따봉인데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여기에서 강한 상승으로 뚫어버리면 진입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이해물 찼을 때 어때요? 최대한 얘가 내려와주면 땡큐인 거고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분할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하게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앤텍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하면서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SKD&D 그리고 코엔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머니 키워드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